자, 오늘 차량 QM6입니다. QM6 2019년식 신차입니다. 이제 3000km 된 차량이고 양평에서 또 여기까지 방문해 주셨습니다. 라파 플러스 대용량 7개, 그리고 승용차용 블루발가스관 하나, 무등력 터보 회오리 흡기 하나, 배기 하나,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고급형 하나 장착하시고 한 85% 정도 세팅값 됩니다. 지금 테스트 나왔고요. 오늘 고객님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잠깐만 돌아보겠습니다. 네. 여기 70km 하나 있습니다. 엑셀 뛰시죠? 엑셀을 100% 좀 자주 뛰세요. 그러면은 연비에 좀 많이 도움 되니까요. 쭉 올라와서 1차선 들어가가지고 유턴 해서 들어가시죠.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? 뭐 지금 잠깐 타봐서는 뭐 크게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어떠세요? 거의 없네요. 가벼워요? 네. 네. 영상에서 나온 게 그대로 다 느껴지실 거예요. 뭐 어차피 영상을 100편 이상 보셨다고 하니까. 저 위에 빨간불 있잖아요? 거기서 유턴해서 내려갈게요. 엑셀을 좀 덜 밟아도 힘을 쓰고 엑셀 반응이 빨라져요. 그리고 기아 변속이 상당히 부드럽게 바뀝니다. 네. 네, 여기서 유턴할게요. 벌써 저 멀리서 엑셀 뛰셨어야 돼요. 뛰었어요. 네, 여기서 유턴할게요. 차가 그냥 계속 밀고 갈 거예요. 네. 네. QM6 19년식 가볍다. 신차니까 가볍죠? 네. 다행입니다. 뭐 어차피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 내가 뭐를 해봐야지 뭐를 해봐야지를 아니까 바로바로 다 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오시기 전에는 영상을 좀 많이 보고 오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, 그러면 이제 제가 했던 말들을 다 느끼면서 한번 해보고 오시거든요. 그다음에 장착한 다음에 뭐가 틀려졌는지 느껴보시려고 하고 쭉 계속 내려가서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. 지금 70km, 75km 엑셀 뛰세요. 저기 빨간불이잖아요. 속도가 좀 이제 천천히 떨어지면서 계속 갑니다.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라는 얘기예요. 탄력주행. 1차선 들어가시면 됩니다. 유턴요? 아니요, 더 가야 돼요. 저희 매장 더 가야 돼요. 뭐 이것저것 운동유턴 다 보셨겠네요, 사장님. 네. 다 봤어요. 말하는 거 다 보고. 네. 이놈처럼 다 봤죠. 이놈처럼 다 보셨어요. 아, 뭐 다 효과는 있습니다. 다 효과는 있는데, 아, 다 그 특정 그 하나가 자꾸 다른 운동유턴 사장님들을 쇳덩어리니 뭐니 하면서 공격을 하는 바람에, 아, 이건 아니다,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좀. 고객님들이 보실 때는 서로 자기 제품이 좋다고 싸우는 것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진실은 알려야 된다 싶어서 저희가 좀 조금 유튜브 상에 좀 시끄럽게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요. 뭐 어차피 손님들이 선택하는 겁니다. 고객님들이 선택해서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장착하시면 되는 거예요. 네, 1차선 들어가서 쭉 내려가셔서 저희 유턴해야 되거든요. 엑셀 반응 빠르죠? 네, 빠르죠. 네, 좀 무딘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죠? 요즘 신차들이 DPF가 장착돼서 나와갖고 저속 구간에 굼뜸 현상을 많이 호소하는데 저희 거 장착하고 나면 일단 운전이 편해집니다. 그렇게 오시면 돼요. 저 밑에 가서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갈게요. 고객님 시간이 없으시다고 해서 짧게 영상 돌았습니다. 타시면서 조금씩 더 좋아지니까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. 예. 예, 여기 다음 신호에서 유턴입니다. 하여튼 뭐 지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들으셔 커피도 한잔 하시고요, 사장님. 예, 예.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뭐 이거 장착하면은 뭐 10년 이상 쓰는 거다 보니까 하여튼 사장님 얼마 떠나 신차 엔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다. 나는 예. 연비보다 뭐 그런 거보다 매연 카본 찌꺼기 실러지 안 쌓이게 예. 지금 신차에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판단하고 오신 거고, 그거 효과는 제대로 보실 거니까 네. 저희 뭐 한 1년 후에 사장님 지나갈 시간 있을 때 오시면 흡기관 딱 한번 열어보면 답 나옵니다. 네, 깨끗할 겁니다. 네. 네네, 그렇게 보시면 돼요. 하여튼 뭐 오늘 장착해 주시러 또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 흰차 따라갈게요. 저희 매장 오시는 분들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여기 GX 칼텍스 보시면은 휠 타이어 그리고 가든 배밧집 요 좁은 길로 딱 한 접어들어서 300m만 내려오면 저 멀리에 우측에 진회색 거의 까만색에 보이는 창고 건물
여기가 저희 피니시 모터입니다. 여기서 많이 헤매지 마시고 여기로 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. 사장님 감사합니다. 예, 예. 네, 고맙습니다. 네.